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입니다. 오늘은 또 중요한 얘기인데, 여러분 부탁 잘하세요? 부탁. 남들에게 말하는 그 요청하는 부탁. 저는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부탁을 해서 이 나라에 없었던 수업도 기숙학원계에서 만들었고, 심리 수업을. 그래서 억대수석사가 됐고, 부탁을 잘해서 제 사랑하는 미모의 지혜로운 적절한 나이 차이에 아내랑 결혼했고요. 부탁한 거거든요. 아내가 되어달라고. 근데 부탁을 잘 들어줬죠. 이렇게 부탁을 잘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? 굉장히 멋있게, 행복하게, 잘 술술 풀리겠죠. 근데 사람들이 보면 부탁을 잘 안 하려고 해요. 부탁하면 남들이 이렇게 들어주고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, 부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. 자, 심리적인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심리적인 문제를 한번 몇 개만 짚어볼게요. 이 좋은 부탁을 가로막는 그 심리적 장벽, 뭐 이런 게 있어요. 첫 번째로 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,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마 상처가 있을 것인데, 내가 어머니든 아버지한테 뭐 부탁했을 때 좋은 소리 못 듣고 막 꾸지람 받거나 좀 맞으면서 그 어떤 상실의 경험, 좀 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무슨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바래 임마, 막 때리고 뭐 있는 것도 내놔 임마, 내가 너무 풀어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뺏겼다면, 아 내가 뭘 기대하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거였구나. 그래서 아예 부탁하지 말자, 기대하지 말자, 실망도 없을 테니까. 참 안타까운 거지만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훌륭하다,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훌륭한가요? 맞아요.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훌륭한 것이 맞습니다. 분명히 모든 종교에서 말할 거예요. 주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멋있다고. 근데 문제는 젊은 시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뭐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, 일단 남들한테 뭔가 주려면, 가치 있는 걸 주려면,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받았어야 돼요. 지혜로움을. 저도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. 이 세상에 그 위대한 분들이 쓰신 책들을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고, 그래서 걷다가 이제 제 생각을 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도움 주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,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. 무인도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았고, 그리고 제가 기회를 요청한 그 성공한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탁을 해서 많은 그걸 받았어요. 그래서 그 핵심은 먼저 받아서 충분히 받고 요청해서 받은 자들이 걷다가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세상에 더 베풀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젊은 애들이 뭐 받지도 않은 애가 주려고 하니 줄 게 없죠. 그래서 노래를 부르죠. 줄 것이 목소리밖에 없다. 아이고, 농담을 한 거니까. 아, 예. 이제 원래 실강에서는 더 재밌게 할 텐데, 하여튼 내가 뭔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. 처음에 많이 좋은 걸 받고 그 다음에 이자를 붙여서 남에게 준다, 명심하시고요.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, 뭐 이런 노래가 있죠.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다 알아줄 거야. 이건 여러분이 뭐 먹을 때, 맛있는 거 먹을 때, 아 맛있어 하고 먹을 때, 그때 여러분의 표정만 보고도 맛있다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다예요. 즉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실 세계는 이거예요. 말하지 않아서 이혼했어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말하지 않다가 서로 남편한테, 아내한테 나 이런 거 원해, 나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, 이렇게 부탁하고 원하는 걸 자꾸 얘기했어야 되는데, 말을,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, 대화 안 하다가 서로 단절만 되고 그냥 오해만 쌓이다가 결국 이혼합니다. 그래서 결국 뭐 말하지 않다가 회사에서 잘렸어요, 뭐 이런 것도 되고, 결국에는 뭔가 말을 해야 돼요. 원하는 바를 세상에 계속 상대한테 명심하십시오.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건 초코파이 먹을 때만 말하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아는 걸로 하죠. 자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,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. 그죠? 스스로 아이들 뭐 알아서 척척척. 자, 알아서 한다, 멋있어요.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너무나 멋집니다. 근데 여러분, 제가 제 생일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.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애가 왜 재수하니, 그죠?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애가 왜 하고 다니니, 그죠? 말이 안 되죠. 이 말은 뭐냐면, 자기 일을 스스로 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고 멋진 가치지만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진리들을 이미 다, 법칙들을 다 깨우치고 그걸 적용시키는 지식을 탄탄히 갖고 있는 사람일 때는 알아서 할 수 있죠. 동기부여에 관한 지식도 다 있고, 그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, 남한테도 적용시키는 존재라면,
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겠지만 그런 지식이 거의 전무한 애들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한다. 이건 불가능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남한테 도움을 먼저 받으세요. 먼저 그렇게 잘 기능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도움 받는 것을 창피해하지 말고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최대한 이렇게 지혜로움을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비로소 스스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라 라는 뜻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부탁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들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장벽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 중에 아니면 뭐 하나 두 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잘 점검하셔서 부디 자신을 극복하시고 부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제 제자들은 부탁을 매우 잘하고 있어요. 지금 저한테 배운 젊은 학생들이 뭐 대단한 사람한테 계속 부탁하고 들이대면서 부탁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얻고 더 큰 존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자꾸 저한테 전해줍니다. 저도 기쁘고요. 여러분도 계속 부탁하시고 더 멋있는 여러분을 만들어내십시오. 자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.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. 다음에 뵙겠습니다.